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TV의 용자입니다.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얼마 전까지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다가 비가 다 그치고 나니까 엄청나게 진짜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알기로는 36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촬영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저처럼 이외 270도 워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270도 워닝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루프킹의 270도 워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루프킹에서 제작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면 혼방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블랙코팅으로 되어 있으면 좀 더 시원할 수는 있겠지만 면도 제가 썼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큰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만의 이유로 이 루프킹에 270도 워닝을 써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죠. 270도 워닝을 쓰면서 무더운 여름 속에서 캠핑을 하게 되면은 이 모기나 해충들이 피해가 있단 말이죠. 그걸 또 막아줄 수 있는 제품이 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세 번째 이유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시죠. 자, 이 녀석이 바로 루프킹의 270도 워닝을 쓰고자 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인데요. 자, 일단 제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텐트의 사이즈와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파우치의 사이즈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보니까요, 68cm 정도가 나오네요. 68cm 정도가 나오고 두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략 25cm 정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볼 때 침낭과 비슷한 그런 두께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범위가 좀 넓은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품의 구성품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전에 무게부터 체크해 봅시다. 우리 야, 제품의 무게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제품의 무게는 3.45kg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무게는 아니고 메쉬로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제품의 그 구성품은 또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용 파우치, 전용 가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구성품들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게 뭐야, 팩인가? 팩은 아마도 제가 기대가 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텐트 구성을 하실 때 팩들은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팩은 아마도 저가형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팩은 이렇게, 근데 괜찮다. 팩 자체가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쓰셔도 되겠는데? 네. 다음은 그대로 본체입니다. 본체. 더 이상 뭐 말을 이어갈 필요가 없죠. 일단 설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요, 전체가 모두 다 메쉬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사실 메쉬라 그래서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 피칭 자체의 방법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이제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쉬 부분을 이쪽에다 밀착해서 붙이는 형태가 아닐까, 그렇게 되면 빗물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길 텐데 우중 캠핑을 할 때 말이죠. 하지만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우천시에 빗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물방울은 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실 때 출입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실 뒤에 후방 쪽을 공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후방 부분까지 270도 전부 다 막혀 있으면 사실 공간을 사용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 180도만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뒷공간은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출입을 할 때도 저희처럼 후방에 짐을 끌인 경우라면은 출입할 때 이렇게 지퍼를 열어주시면, 자,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방 쪽으로 출입을 할 때 이렇게 걱정 없이 출입 충분히 가능해지고요. 저희가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제 바람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옆쪽 측면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바퀴가 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이제 모기나 이런 해충들의 피해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래쪽까지 전부 다 메쉬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SUV를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측면 쪽에 창으로 들어가시는 형태가 될 텐데, 이렇게 오픈해서 차량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이쪽을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량 자체가 픽업트럭 차량이기 때문에 후방부가 아니라 이제 측면부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장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캐노피 캠퍼를 쓰시는 경우라면 측면창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하시게 되면은 안쪽에서 이제 이런 걸 꺼낼 때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런 픽업트럭 차량이 아니라 일반적인 SUV 차량, 카니발이나 이런 걸 쓰신다고 하시면은 옆쪽에 문을 오픈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 부분을 살펴보시면은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찍찍이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뭔지 열어볼게요. 오, 이렇게 열을 수가 있구나. 벤틀레이션 공간처럼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매듭 자체를 걸어줄 때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손을 넣어가지고 고정고리를 좀 바꿔준다거나 하는 형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너무 좋은데 이거? 되게 꼼꼼하게 잘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바닥 쪽을 보시면은 블랙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여름철이 되면 사실 이제 걱정하시는 게 270도 원이 나는 블랙 코팅인데? 너는 면이잖아. 등 시원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실 텐데 아 루프킹에서도 생각은 다 있다. 네, 270도 워닝에 전면 메쉬에 이 블랙 코팅까지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쪽도 마찬가지로 오픈이 돼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픈이 되면 여기에 고리를 걸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다시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는데? 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 실측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실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장부부터 일단 살펴볼 텐데 제 키가 지금 181cm거든요. 181cm지만 천장고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끝까지 올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 끝까지 올라간 형태로 해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제 걸로 보면은 210, 2100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높은 차량이기 때문에 저처럼 차량이 좀 높더라도 스커트 길이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차고가 좀 높아도 사용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모기나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전체 기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진짜 공간 넓은데. 자, 대략적으로 보면은 5700, 대략적으로 5700 정도의 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볼게요. 너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비, 네, 19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1900에 5700, 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름철 캠핑을 하실 때 4인 가족 정도가 쓰시기에 좋은 괜찮은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일단 랜턴 거리가 좀 확보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랜턴 거리가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도 느껴지긴 하는데 랜턴 부분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다 랜턴 거리 걸어가지고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를 할 때 좀 내가 느꼈던 부분인데 설치 과정이 정말 쉬웠어요. 요게 이제 고리가 이 폴대 위에다 걸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치도 간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의 높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끈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메쉬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작업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뜯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좀 가공할 때 참 신경 써서 만든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퍼 부분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지퍼 부분 다른 제품 살펴보면서 이게 지퍼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가지고 요건 제가 확실히 보여드릴게요. 지퍼 너무 좋네요. 괜찮고 보시면은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출입구를 어느 쪽으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두 개 다 걸어주시거나 혹은 하나 쪽을 빼주시면은 그쪽이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신경 쓰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쉬 부분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벌레들 거의 유입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적당히 촘촘해갖고 바람은 바람대로 들어오고 벌레는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메쉬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게 사실 너무 얇은 경우라면은 바람이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너무 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람도 충분히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만들었다 진짜.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270도 어닝 바로 루프킹의 제품을 살펴봤는데요. 루프킹을 사용하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이 너무너무 많지만 오늘은 그 세 번째 장점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 무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메쉬창 너무너무 궁금해하시고 또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루프킹 270도 어닝을 쓰신다면은 이렇게 저처럼 시원한 공간에서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루사! TV